네, 개인 투자자들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국 거래소 코스닥 시장 지지해 주는 게 개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사실 저도 어저께 증시 시작하고 나서 환경을 보니까 꽉 막힌 기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미국에서 다시 또 올가을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1억 명을 넘어갈 것이다라는 얘기 듣고 나니까 더 가슴이 콱 막히던데 이럴 때는 이제 증시 자체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어떤 퍼펙트 스톰이라든지 이런 어떤 돌발 변수의 가능성이 있느냐 이제 이런 걸 점검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이제 확 드러나는 거는 보이질 않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기술적 지표든 펀더멘탈 지표든 지표 상에 베이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에 삼성전자하고 특히 많이 빠진 카카오를 중심으로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했고 거기다 대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갖다 팔아대는 이제 그런 패턴이 보였었는데 예. 사실 이 부분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차치하고 과연 지수의 저점을 어느 정도를 놓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인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대한민국 코스피 PBR 1배의 지수가 2,500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익 실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22년 추정치를 하게 되면은 2,670이 나옵니다. 그럼 21년, 22년 평균을 하게 되면 2,585가 나오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봤을 때 2,585가 하나의 지지선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그 코로나 직전 지수 때에서 급락을 했다가 이제 급등을 했는데 코로나 직전 지수 때, 폭락하기 전 지수 때에서 급락은 일단 일종의 그 쇼크에 의한 거라고 감안을 했을 때 예. 지수 고점하고 그 직전 지수 때하고 그 상승폭을 가지고 피보나치 수열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2,560선 정도가 일단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지수상의 숫자가 2,500선이 있고 2,560, 2,585. 그 다음에 2,670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2,560도 깼었거든요, 장중에.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강하게 돌아서는 게, 위안화 환율이 다시 이제 위안화 계속 약세를 보이던 게 오후 들어서 살짝 돌아서는 그림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장중에 3.2%까지 찍었던 미국 국채 수익률이 아까 잠깐 나올 때 보니까 한 3% 내외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 아까 오전에는 2.9%대까지 내려갔다가 예. 이제 내일 CP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그게 지난달 3월달 그 CPI 지수가 85를 넘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건 81 정도고 예. 코어 CPI가 지난달에 7%대였었는데 그게 이제 6%대로 이제 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본다 그러면 인플레가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플레의 고점, 그러니까 CPI의 지수는 이미 확인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 증시가 미국 나스닥이나 다우가 폭락하는데 견딜 수 있겠어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앞서서 먼저 지금 빠지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시의 어떤 펀더멘탈 지수로 놓고 보면은 2,500까지 해가지고 2,600 구간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수의 지지선 라인이 비교적 탄탄하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좀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예. 대형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가지고 저점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증시상으로 봤을 땐 바닥이다는 아니지만 바닥에서 5% 내 지금 5% 안쪽이잖아요. 지수상으로 보면. 예. 그러니까 임박은 했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걱정하고 고민하실 필요까지는 없다. 어차피 지금 맞은매니까 여기서 어떻게 더 극복할 것이냐, 잘 극복할 예. 것인가를 좀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고점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대응을 이렇게 변동성 시장에서 대응을 하려면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결국 경기를 방어할 수 있는 게 어떤 종목이냐, 아니면 뭐 저평가 구간에 있는 거는 또 어떤 거냐, 상대적인 이제 매력도에 비해서 있겠죠. 아니면 뭐 우량주로서 버텨야 되냐,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어떻게 좁혀가야 합니까?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원화 환율 1,270원대 중반, 예. 1,300원 목전까지 와 있는 환율은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한테는 엄청나게 유리한 환경이라는 그렇죠. 겁니다. 달러로 매출을 해가지고 원화로 환산을 해가지고 장부에 이제 재무제표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이익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대형주, 특히 수출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바닥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관심 가져보실 만한 데가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동안 낙폭이 컸거나 예. 이미 뭐 50% 근처까지 하락을 해 있는 섹터들 가운데서도 이제 이익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과도하게 빠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 정도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레인지에 있는 회사들. 예. 이를테면 뭐 화학 섹터나 그다음에 SK라든지 삼성물산 같은 지주회사 쪽 이런 쪽도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화학 섹터는 사실 이익이 개선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쪽에 포커싱을 해야지 이게 돌아서 가지고 주가가 움직일 거라고 기대하시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방어할 수 있는 선으로 보는 게 네네. 맞겠군요. 예. 차라리 삼성물산이나 SK 쪽을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플레 해지가 가능한 쪽 해가지고 이제 음식료 쪽도 나올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부터는 조선주도 인플레 해지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동안에 이제 선가 문제로 많이 이슈가 됐지만 예. 지금은 이제 곧 카타르 쪽에서 이제 발주가 시작이 되기 시작하면은 실제 LNG선을 갖다 제대로 제작할 수 있는 국가가 한국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판가 반영이 굉장히 빨리 될 가능성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된다 그러면 인플레가 언제까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물가 상승률이 꺾이기 시작을 하면 거꾸로 이렇게 고점에 달해 있을 때 수주한 것들은 엄청 큰 수익으로 또 가져다 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세 군데 정도는 지켜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로 이제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최선으로 볼 만한 섹터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그랬고 이데일리에서도 그 얘기를 다른 프로에서 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삼성전자를 3월 초에 좀 많이 줄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삼성전자가 지금부터 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제 잡아서 담아 보셔도 괜찮은 가격대 왔다. 단 이게 지금 사면 내일부터 시작해서 바로 오를 거냐 그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원화 강세로 증시가 돌아섰을 때 본격적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원화 환율을 보면은 원화 강세가 될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로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원화 강세 구간은 7월부터입니다. 7월이 왜 하필이면 7월이냐면은 이미 그 빅스텝을 한번 밟았고 5월에 그다음에 이제 6월, 7월 두 번 빅스텝이 예고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빅스텝을 두 번 하는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가 그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원화 강세가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국채 올라가는 그 상승 곡선이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미국 국채 수익률하고 연말 되면 역전이 되네 마네 하는데 그거 예. 안 되기 위해서 이제 많이 따라 붙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그 구간이 좀 슬로우해지는 구간이 이제 7월 이후일 것이다. 그럼 그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자동차 이런 수출 관련 섹터들을 보게 되면은 이익의 어떤 증가, 그로 인해서 지표의 개선 이런 것들이 확연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원화 강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7월부터 시작해서 한 9월 정도까지는 이런 수출 관련 대형주 쪽에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수출 중심 대형주들을 보자면, 근데 대형주들도 많잖아요. 수출 중심으로 봤을 때 네. 아까 뭐 반도체, 자동차 쪽도 얘기를 해주셨고 예, 예. 그 중에서도 좀 좁혀주세요. 더 어렵네요. 종목 고르는 게. 일단 뭐 자동차 하면 현대, 기아. 예. 뭐 사실 저는 어느 쪽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자동차 쪽 그다음에 반도체 하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방어주 쪽에서 아까 이제 지주회사 쪽에서 얘기하면 SK 삼성물산. SK 삼성물산. 그런 쪽이 이제 다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오늘은 좀 기아를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기아 쪽은 슈팅이 근데 오늘장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1.9%까지도 지금 시장 흐름 좋지 않은 가운데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흐름들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잘 나왔고요. 예. 지금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 가지고 생산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뭐 1조 6천억의 영업이익이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기아 쪽에서 그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이제 밝힌 내용이긴 한데, 그 5월 이후부터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수급도 조금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하반기로 되면서 이제 매출도 당연히 늘어나게 될 것이고, 신차 여건은 물론이고, 이 회사가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하면은, 그 아직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진 않지만은 이제 그 PBV라고 해서 다른 타 어떤 회사들,
회사들의 차를 위탁받아가지고 생산을 하는 거죠. 위탁 대리 생산 같은 개념인데 예. 이런 것도 이제 하겠다고 하면서 기아를 갖다 이제 차를 빼고 지금 이제 기아로 바꾼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잠재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그 자동차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일본 메이커나 독일의 뭐 그 벤츠라든지 이런 이제 글로벌 메이커들의 평균 PER이 8배 수준이 넘습니다, 지금. 근데 기아가 지금 오늘 8만 4천 원 같으면 한 6배 내외일 거예요. 6배가 조금 되거나 안 되거나 할 겁니다. 그 정도.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또 저평가되어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은 지금 그 전기차 쪽 시장에서 현대기아 자동차에 대해서 그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특히 뭐 유럽에서도 그렇고. 예. 네네. 유럽에서도 지금 뭐 그 벤츠라든지 폭스바겐 이런 쪽을 제끼고 사실은 예. 이제 현대차가 지금 그쵸. 2위, 1위 뭐 이렇게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메리트가 하반기에는 좀 작동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보면 22년 매출이 79조 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한 13% 정도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6.8조로 36% 증가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환율이 100원이 올라갈 경우에 원화 약세가 된다는 얘기죠. 올라갈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정도 추가적으로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동사의 주가는 사실 억지로 밀어서 빼려고 해도 그렇게 많이 빠질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달러 강세일 때는 길게 봤을 때 이제 수출 기업들에게 또 우호적인 또 네네네.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모멘텀도 좀 짚어주셨고, 기아가 오늘자에서 1%대까지 상승력 나오고 있고요. 또 외국인들이 지금 10거래를 연속으로 오늘까지도 지금 네네. 들어오고 양매수도 붙고 있는 상황인데 목표가는 한 어느 정도까지 보면 좋을까요? 처음에는 10만 원을 쓰려고 했는데요. 예. 이거 이제 증시가 이제 뭐 이렇게 편안한 구간은 아니고. 저는 뭐 오늘 일단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을 했지만 이게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목표치는 조금 낮춰서 9만 5천 원으로 일단 제시를 하고요. 예. 손절 가격은 제가 7만 7천 원 아마 적어놨을 겁니다. 차트상으로 보니까 그 정도까지 빠질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예. 리스크가 수반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를 깨면은 손절하시는 걸로. 방향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9만 5천 원, 손절 라인은 7만 7천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